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률과 중개실무 준비기술특강 제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을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한희쌤입니다. 네, 저는 36회 시험대미 다음과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방문광 노량진학원 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고 해커스에서도 이번 36회부터 민법 강의 시작했습니다. 방문과 강조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메가랜드 파주 캠퍼스에서 중개사법 강의하고 방문각 천안 세종고시학원에서도 중개사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 과목을 동시에 강의한 사람은 전국의 저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중개사법 김하연생과 함께 공부해 주세요.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 있고 준비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기출이죠. 위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주세요. 이건 문자 수신 전용입니다.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합격하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과목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두권 모두 합격서, 기출문제집 등등 정확히 적으세요. 그리고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겸업 범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법이 아니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자 법인인 개공한테는 겸업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겸업자 넣습니다. 부칙상 개공은 겸업자는 딱 하나 있는데 자격증 없기 때문에 경공매 취득알선 매수인정 대리 등을 경공매 대리 등을 못하는 거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인 겸업자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인 개공인데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수 없다. 겸업할 수 없다죠? 그럼 다음 업무만 할수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중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7번 당연히 할수 있어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알선과 매수인정 대리 또는 입찰신청 대리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하고자 할 때는 다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이걸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라 해서 제일 끝에 나와요. 우리 교재 제일 끝에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외우세요. 경매 대리 등록 외우세요. 만약에 나는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 일을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매 부동산도 권리 분석 취득 알선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요. 뭐할 때만 법원에 등록해요? 경매 부동산, 그리고 매수 인정, 입찰 인정, 대리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 등록 외우세요. 이두 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중간에 다섯 개를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대강 외워야 될까요? 꼼꼼히 정확히 외워야 될까요? 아주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먼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 관리입니다. 법인은 직접 임대업 못해요. 타인 거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과 주택에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직접 분양업 안 돼요. 타인 부동산 분양 대행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공이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프랜차이즈업 할수 있어요. 그럼 프랜차이즈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알바생이 아니라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이 개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율인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입니다. 법인은 직접 도배업 이사업 운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소개 알선만 해야 돼요. 직접 용역 제공 안 돼요. 뭐만? 소개 알선만 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개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우리 상가 주인님,
상주님이 아주 관대한 분이 될 거예요. 다시 상주님, 상가 주인님이 아주 관대한 분이 되울 거예요. 얼마나 관대하냐면 상가 주인이니까 돈도 좀 많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경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잘 알려집니다. 다시 상가 주인님이 아주 관대한 분이 돼 얼마나 관대해요? 경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소하게 잘 알려집니다. 이렇게 오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시 상주님이 관대한 분이 돼 경제에 관해서 상소하게 잘 알려집니다. 라고 꼭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과 이 여섯 개 경업을 할수 있고 여기 없는 건 법인은 할수 없습니다. 다시 법인은 중개업 할수 있죠. 경공모의 대리 등할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상주님이 관대한 분이 돼 경제관에서 상소에 알려집니다. 자, 그럼 법인은 직접 상가주택 임대업 못합니다. 임대 관리만. 그리고 농용건축물 관리대행 못해요. 뭐만? 상가주택만. 토지 관리대행 못합니다. 상가주택만 상주님. 이사 도입에 직접 운영 안 돼요. 소개할 수만. 잘 보세요. 이 개인 개공은 특별한 겸업전업죠. 그럼 이 박스에 있는 건 개인 개공은 다할수 있어요. 개인 개공은 특별히 겸업전업이니까 박스에 있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부칙상 개공만 이거 7번을 못 하는 거죠. 부칙상 개공만 자격증 없으니까 7번보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 부칙이 있습니다. 중개업은 당연히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경제관을 상세히 알려주는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경공모의 대리 등은 다할수 있는데 자격증 없는 부칙만 못합니다. 이 외에 다 기타 업무는 법인은 못해요. 근데 다른 법에서 제한 없는 한 우리 중개사법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제 32페이지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경제관의 상소에 알려줍니다. 1번. 법인인 개공의 업무범위 설명 옳은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보지 않아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지역농협동조합, 이건 제외하죠? 이건 다른 법에 다 써있기 때문에 중개사법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가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분양된 건 아까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상가주택만 할수 있죠? 토지 X. 2번. 중개업의 푸세는 도비사업체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소개할 수 없나. 3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할수 있죠? 아까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4번.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한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동을 남쳐요. 부동산 매수인청 대리 동그라미. 그럼 등록 동그라미 등록하라 했죠. 경매 대리 등록하라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4번 한 지문 몰라도 정답 나옵니다. 5개 중에서 4개를 알면 그 문제 맞출 확률 100%예요. 한 지문 몰라도 됩니다. 2번.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네요. 그럼 또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경제에 관해서 상소에 알려진다 이거죠? 1번. 상가 주택 임대 관리할 수 있고, 2번. 부동산 개발 상담할 수 있고, 그럼 또 토지가 들렸죠?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4번 사장님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제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죠? 5번 중개율인 우리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 소개 알선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법인인 개공이 경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역 주택 임대 관리 맞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임대 관리 대행이죠.
니은 부동산 이용 기반 상담할 수 있고, 디귿 주의하세요. 중개 의뢰인은 우리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소개 알선이죠. 직접 제공 안 되고 소개 알선만. 리을 상업용 군주물 분양 대행할 수 있죠. 미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부동산 입찰 지형 대리 할수 있죠. 정답이 5번 리을 미음입니다. 4번도 법인님 기공이 경호할 수 있는 겁니다. 암기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억 상주님이 관대한 분이대 맞았죠?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상 맞았어요. 그리고 개공을 맞았고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제 맞았죠?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맞았고 리을 중개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자 소개 맞았고 다음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 맞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법인님 기공이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 용지가 아니라 주택 분양대행이죠. 토지 X. 다음 이 30일에 때 니은이 정답인가 아닌가 우리 선생님 강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 암기 보니까 제가 똑바로 이걸 했어요. 자, 여보세요. 이게 상주님, 상주자 상가주택 상자님이 관대한 분이대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용경에 보니까 이게 정답인가 세상에 강사들도 논란이 많았어요. 정답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여기 상주님이 관대한 분이래 이렇게 꼼꼼히 잘 외우셔야 돼요. 니은도 정답입니다. 디귿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까지 맞았지만 금융관선 아니죠. 리을 공매 동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면 될까요? 부동산이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게 부동산이어야 돼요. 동산 X. 미음,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정보 제공 맞았죠? 기법 제공 맞았죠? 이 개공이 업주니까 맞았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미음 두 개입니다. 6번,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주택 임대 관리 맞았고, 부동산 개발 상담 맞았고 주택 분양대 맞았어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 공지업무 이게 틀렸죠? 이거 없습니다. 경영기법 제공이죠. 다음 공매 부동산 취득할 수 맞았고 이사업체 소개할 수 맞았어요. 답은 3번입니다. 7번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죠. 기업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함께 주택 분양대 할수 있죠. 니은 다른 사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하면 안 되죠? 디귿 공인중개사예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이제 금지됐죠? 알선이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알선 동그라미 금지된다. 1-1 쳐볼래요?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법인인 기공이 중개업과 함께 할수 없는 거죠? 그럼 상가주택 임대 관리죠? 업이 아니에요. 이게 정답. 2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할 수 있죠? 3번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어요. 4번 중개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에 직접 제공 안 되지만 소개 알선할 수 있고 5번 개공 맞았죠? 업주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경제할 수 있습니다. 9번 법령상 개공이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등록등록 쳐요. 등록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경매 대리 등록 오셨죠? 그래서 기억해서 경매 동그라미 쳐요. 제 끝에 대리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만 정답. 기억만 정답이에요. 니은 공매 X. 디귿 인장 X. 리을 보증가의 보험 X. 그래서 그냥 1번이 정답입니다. 경매 대리 등록 이렇게 꼭 외우세요. 네, 시간에는 그 암기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반드시 정확히 제 암기법으로 정확히 외워야 한 문제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제8강에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